자, 그럼 이제 오늘 기다리고 있을 경제 일정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먼저 OPEC에서는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중국의 이런 코로나로 인한 재봉쇄 이야기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들 때문에 100달러를 또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간밤에도 WTI가 4% 하락을 하면서 94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가는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석유 시장의 수급 전망 꼼꼼하게 체크를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오늘 3월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 2월에 7.9%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3월에는 지금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상치로는 8.5%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전일에 또 중국의 CPI, P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많이 키웠던 점, 또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도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 시장의 평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또 뉴욕 시장에서는 국제금리가 급등하면서 변동성을 키웠는데 오늘 이 지표 발표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발표 이후에 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지명자의 연설까지 이어집니다.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묶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럽에서는 유럽경제연구소 경기지수 발표가 이어지고요. 또 한국에서는 니즈의 신규 앨범 발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JYP에 떠오르는 신예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룹이죠. 지금 데뷔곡이 최초 오리콘 주간 차트 3관왕을 차지하면서 떠오르는 JYP의 차세대 지금 그룹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속에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매수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유한타에서는 최고 8만 4천원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오늘 JYP의 흐름들 함께 엔터즈와 묶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중요한 경제 일정도 함께 살펴봤습니다.